목디스크 제가 온 병원 와서 목수술 처음 했는데 어제 하신 케이스 경과도 많이 괜찮고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잘 끝나서 케이스 한번 가져봤습니다. 부암역 6번 출구에 있는 온종합병원입니다. 상지방사통 보통 목디스크 있으면 이제 팔로 저린 증상도 생길 수 있고 날개뼈 통증이 되게 심해지는데 이분은 힘도 좀 떨어지고 통증도 이제 극심하셔서 한의원을 한달 정도 다니셨던 것 같더라고요. 옛말 보면 이렇게 디스크가 딱 봐도 신경 쪽으로 많이 눌려 있죠. 디스크 양이 엄청 많았고 왼쪽으로 디스크 탈출이 심해서 통증이 심하였고 이게 CT 보면은 뼈는 자라나지 않았고 석회화 병변 없이 이제 연부줄기 디스크가 신경을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. 힘이 쳐져서 이제 마일로그램 찍어봤더니 신경 색깔 자체도 이렇게 통로가 많이 막혀 있었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디스크 레벨을 찾아서 수술을 진행했죠. 처음 딱 들어서 V포인트라고 내시경 할때 안전한 랜드마크가 있는데 그걸 찾고 나서 위아래 후임뼈를 조금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황색인 데가 좀 보이고요. 주변에 혈관이 많이 자라나 있죠. 신경 통로를 딱 입구를 열었더니 안쪽으로 작은 미세혈관들이 엄청 화를 내고 있죠. 그래서 신경 주위가 많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여기 나가는 신경입니다. 그래서 신경 아래 디스크가 이렇게 이쁘게 꽉 누르고 있었죠. 그래서 이거를 한참 정리했습니다. 제거하고 이것도 디스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다 정리하고 지혈제 쓰고 급성 출혈 없는 거 확인하고 나서 수술을 마쳤죠. 원래 이게 다 눌려가서 그 신경이 하얗게 돼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얘게 질리듯이 지금 현재는 이제 온기가 돌면서 혈관도 잘 자라나고 있고요. 그리고 수술하고 MR 오늘 아침에 찍었는데 디스크 없죠. 정리가 아주 잘 돼서 눌린 신경도 다 풀려가지고 저희 병원 직원의 남편분이신데요. 소개로 오셔가지고 치료 잘 받으셔가지고 지금 만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이처럼 온종합병원은 다양한 과가 포진해 있어서 뭐 협진도 내과적인 문제, 외과적인 문제 모든 파트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이고요. 부암역에 부산의 중심이죠. 서면 부암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원하시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목디스크 케이스 가져왔고요.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